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1차 과목 핵심 요약 강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강사 윤금옥입니다. 이제 1차 저희가 지금 요약 강의 시작하고 있는데요. 요약 강의는 그 특성상 이제 1차 과목 세 과목 전부를 좀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로 활용하시기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.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언제쯤 수강하고 계실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필수적으로 요약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시고 어느 정도는 기본이 장착된 상태에서 이 요약 강의는 마지막 정리 자료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. 1차 과목을 약간 무시하고 한마디로 내가 좀 단기간 내에 뭐라도 좀 짧은 기간 내에 그냥 꽈락을 넘겨보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최근에는 1차 과목도 상당히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2차를 채 쳐보기도 전에 1차에서 어떠한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념하실 것은 이 1차 핵심 요약 강의를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교재도 굉장히 얇고 또 그 세 과목을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뭐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합격할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뭐 보험을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본 강의를 최대한 열심히 수강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된 상태에서 1차 과목 요약 강의를 마지막 정리 자료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이제 총 세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그 순서는 교재 순서대로 보험업법, 그리고 보험계약법, 또 손해사정이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보험 과목 1과목 보험업법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순서가 보험업법은 제일 마지막이 될 거예요.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약법과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이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장착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순한 암기 과목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실제 이제 문제 형태를 보아도 숫자나 혹은 뭐 조사, 혹은 굉장히 별거 아닌 그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바꿔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부를 할 때 그 시험 이 보험업법에 투자하는 시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. 저희가 어차피 물론 1차 과목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2차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과락 이상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맞겠다라고 했을 때 또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보험업법인 반면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과목이기도 해요. 그 대신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공부 순서를 정하실 때 먼저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계약법과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나가시고 이 업법은 그 마지막에 뭐 짧게는 뭐 2주일 정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 이 보험업법에 대한 공부 투자 시간을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좀 단기간 내에 암기를 좀 확실하게 해서 좀 고득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. 자,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1과목 보험업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보험업법 총칙이고요. 일단 간단하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험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개념 정리 좀 해드리고 강의 진행할까 합니다. 일단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우리 과목과는 상관이 없지만 민법은 상당히 우리 그 보험계약법에도 그렇고 상법에 준용되지 않은 것은 민법을 준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상위 개념의 법인 거죠. 그 다음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이제 상법이 있게 되는 거고요. 요 우리가 이제 그 1차 과목에서 이 상법 제4편 이제 보험편 또 요거를 또 하나 추가적인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과목입니다. 요게 이제 바로 보험계약법이다. 상법 제4편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다.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1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바로 보험업법이에요. 요 보험업법은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느냐. 우리 상법에서도 보험업법에 준용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.
중간중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지만 상법을 준용한 규정들이 보험업법에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요. 역시나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. 보험업법은 결국에 상법에 대해서는 요 보험업법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업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대통령령 혹은 총리령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런 것 등이 또 이제 오답 포인트로 출제되고 있기도 한데요. 자, 일단 크게 일단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자, 일단 가장 큰 상위법 법, 요 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우리 법령을 보다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것들이 나와요.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요 시행령이에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령 직접 찾아보실 때 검색을 하시면 보험업법,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, 또 시행규칙 이런 것 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가장 큰 상위법의 그 아래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 거고 요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법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시행 규칙입니다. 시행 규칙. 그리고 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더 하단에는 시행 세칙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제 요거는 바로 어디에서 정하냐?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험 출제되는 것 등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, 보험업법, 그리고 보험업법 하위에 이런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에서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의 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재정 목적이에요. 재정 목적. 재정 목적.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기출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업법은 어떠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암기를 좀 요하고 있어요. 그리고 사소한 어떤 단어, 뭐 조사 이런 것 등을 뒤바꿔가지고 오답 포인트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과연 오답 포인트로 나왔는지 또 그런 걸 잘 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. 일단은 제가 중요한 키워드나 키워드가 되는 그런 문장들은 좀 밑줄을 치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주요한 부분들 같이 체크하면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처음 먼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의 건전한 경영 도모를 위해 보험업법이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계약자, 피보험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죠. 여기에서 이제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냐? 바로 계약자, 피보험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예요. 과거에 오답 기출로 여기에 보험회사가 포함된 적이 있어요.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험업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, 피보험자 그리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 등은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, 또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 등이 나왔었고 여기 하단에 별도의 이제 표시로 해드리는 것은 역시 과거의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 오답 포인트로 나왔던 내용이에요. 왜냐하면 그냥 또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. 그렇지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의 성질인데요.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자 혼합법률이다. 이 혼합법률은 바로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공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중에 행정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행정법 같은 게 바로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이고요. 그리고 이제 왜 우리 보험업법이 공법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우리 보험업법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. 허가, 뭐 인가,
이런 것 등,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이런 것 등이 모두 이 공법적인 성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허가나 또는 인과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보험업법의 공법적 특징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또한 사법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 등이 있느냐. 이제 우리 뒤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사법적인 특징에 관련 것은 뭐 회사의 설립이라든지 혹은 뭐 운용이라든지 혹은 그 모집과 관련된 것, 이런 것 등은 모두 이제 그 우리 보험업법의 사법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체계를 보시면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일단 첫 번째 재정법, 가장 상위인 보험업법, 이것은 바로 국회가 제정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. 위 밑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, 그리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가 제정을 한다. 그래서 각각 우리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혹은 총리령으로 등등으로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 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보험업법 시행령하고 그리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여서 이제 공포를 하고 있다. 혹시라도 이제 뭐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적용 범위를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사보험 중 민영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알고 계시는 뭐 삼성화재, 뭐 KB손해, 뭐 DB손해보험 이런 등등 각각의 이제 민영보험사 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, 약간 이게 민영보험사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몇 가지 판례로 정해지거나 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이제 먼저 우체국 보험이 사실상 민영보험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. 이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은 국영보험이에요. 국영보험,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국영보험에 해당이 된다. 그렇지만 요 우체국 보험 여러분들도 이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약관을 보거나 하면 사실 일반적인 민영보험사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우체국이 비록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판례에서 요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의 일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내용, 농협보험. 농협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험업법 적용 가능해요. 보험업법, 농협보험은 적용이 가능하다. 그런데 이제 그 보험과 유사한 형태인데 보험업법 적용이 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. 바로 뭐냐? 교직원 공제. 요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험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사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문제에서 보기로 적용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제 우리 보험업법의 그 보험사업 감독 방법은 어떠하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일단은 여기 쭉 공시주의, 준칙주의, 실질적 감독주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항목은 바로 요 실질적 감독주의예요. 실질적 감독주의. 왜냐? 그 이유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. 감독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규제가 강하냐,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독의 그 규제 정도가 강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사업 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. 결국에 이 내용은 보험업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허가부터 시작해서 뒤에 바로 이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요. 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계속적인 감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 감독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
보험업법 제2조의 주요 용어 정리예요. 용어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. 그 기출 빈도에 대해서 옆에 명시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2차랑 다르게 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3개년 이내에 출제됐던 동일한 형태의 문제는 뭐 나오지 않는다. 여건 그런 약간 곡률과 비슷한 게 있는데 1차 과목은 뭐 사실상 기출이 언제 됐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어차피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 등은 뭐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.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빈도수, 뭐 중요도 그런 것 등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전년도에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안 되겠구나. 또 그렇게 단정하셔서는 1차 과목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. 중요도를 체크하는 정도로 요 기출 빈도수는 이용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2조의 모든 용어를 여기 명시하진 않았고 그동안 출제되었거나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명시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더 폭넓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뭐 기본 교재 등을 통해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훑고 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첫 번째 일단 나오는 것이 보험 상품이에요. 그래서 보험 상품에 쭉 크게 보면은 여기 색깔 표시를 해드린 그런 내용들 보시면 생명 그리고 손해 생명보험, 그리고 손해보험, 또 재산보험 상품. 보험 상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업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요 하나의 문장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첫 번째,